이제 저희 2층 올라왔는데, 네.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뭐 하는 데요? 여기는 전시실입니다. 아. 모든 장비가 전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 저희 웬만한 장비들은 다 전시되어 있고요. 예. 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강사님들, 뭐 추후에 샵을 오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기서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꾸미시라고.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놓지는 않으셨고, 뭔가 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일단 이쪽은 이제 스쿠버 장비들, 그리고 뭐 저쪽은 네. 프리다이빙 장비, 물놀이 장비, 그 엑셀 택 장비들, 여기 다. 지금 와 제가 요즘에 갖고 싶은 거 요거 네 요거 네. 네. 이거 전시품 할인 전시품 할인 이런 거 없나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냥 차고선 나가면 되지 수목시계마저 아, 여기 CCTV 아 곳에 있어서 지금 여기 사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각 그리고 뭐 이쪽에 이렇게 슈트도 다 돼 있고 의식도 있고 네 저희가 예전에 리뷰했던 드래곤 SLS 슈트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그렇죠. 네. 딴 데 보지 말고 아, 이거. 네. 아 여기가 네. 건물이 깨끗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거적대기 갖다 걸어봐요. 아니 다 멋있지, 그죠? 저는 그러니까 마레스에서 지금 이런 게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네, 지금 이런. 멀티툴 아닌가요? 맞습니다, 멀티툴. 네 그런 거랑 막 나이프랑 이런 것도 있고 막 이거는 뭐죠 이거는 사이드 마운트 하실 때 동굴이나 난파선 다이빙 하실 때 사이드 마운트 다이빙 하시잖아요 사이드 마운트 빛입니다. 아 네 저는 이 사이드 마운트 빛이는 네. 레이저 것만 봐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도 또 심플하게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지금 알았어요.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네 리뷰 올리실 때 네 그럼 지금 이쪽은 이제 이쪽은 택 장비였고 네 그럼 이쪽은 이제 프리다이빙 네. 요즘 프리다이빙을 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에 시장 반응이 가장 핫한 이 슈트.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거 다이빙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다이빙 때? 다이빙하실 때도 쓰실 수 있어요. 네. 근데 프리다이빙용으로 이제 개발은 됐는데 다이빙하시는 분들도 많이 해보세요. 보온력이 좋기 때문에. 이거 투피스인가요? 네, 투피스. 우리 그럼 지난번에 네. 아크틱하고 네. 그거 했었을 때처럼 오줌 많이 싸는 사람들은 편하겠네요. 그렇죠. 기적일 차요 그냥. 마레스에서 이 태국 문양으로 제품을 만드는 건가요? 만든 건 아니고요. 요건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 샘플 비슷하게 이제 시제품을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면 대표님 이름이 써 있는데 네. 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름 넣어가지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 선물 받으신 거죠. 아, 누구한테 선물 받으신 거예요? 이태리 본사이들한테. 아, 본사. 본사 애들이요? 아, 본사분들한테. 아, 본사 애들. 네, 이만하게 사먹나야지. 네. 제가 그리고 지금 이거 봤는데 샤워실이 있어요. 샤워실. 네. 대기업만 있는 그 샤워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 안에 한번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직원분들이 샤워하고 하는 데인데 바닥 난방이 돼요. 바닥 난방이 되고 한번 살짝 열어보면 샤워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가 뭐 굉장히 크진 않은데 안에 샤워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한 그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또 엿볼 수 있는 곳이에요. 라카도 이렇게 있고 아이콘 HD 김PD 알아? 아이콘 HD? 컴퓨터요? 내가 쓰는 거. 아, 내가 컴퓨터 하지. 아, 여기도 뭐 있어요? 네, 창고. 여기도 창고입니다. 아, 네, 여기 2층에도 또 창고가 있는 거예요? 네, 지하에 있고 1층에 있고 2층에도 있고요. 아, 3층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2층 창고에는 네. 물건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여기 아, 엘리베이터. 네. 이거 사람들이 들고 나가면 죽죠.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 이렇게 물건이 왔는데 어떻게 품절이 되고 제품이 없는지 난 그게 지금 더 궁금하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주문을 넣었는데도 아. 이게 좀 딜리버리가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저 태극기도 참 멋지네요. 저 멋있네요. 저게 이태리 본사에서 선물 받은 거죠. 아 저게 이 수영장에서 전설로 통한다는 핀입니까 혹시? 네 저 클리퍼라고 네, 수영장에서 많이 쓰시는 핀입니다. 아. 저것과 아반띠 엑셀은 저희는 홍보도 별로 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3층에 올라왔는데 3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3층은 회의실하고 네. 휴게실, 탕비실, 사무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렉시도 있습니다. 일단 네. 여기가
회의실이고. 회의실. 네. 사무실은 전화 오고 뭐 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 조용하게 응대해 드리는 데고요. 아. 여기도 뭐 기본적인 장비들 간단하게 세팅돼 있고요. 그럼 여기는 영업의 공간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아, 네. 여기는 네. 랩실이라고 랩 세미나 진행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모든 마리스의 장비를 분해 조리 해 보시는 데고요. AS 교육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여기서 AS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는 거 그거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마리스의 모든 호흡기를 분해 조립 세척을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직접 장비를 분해 조립해서 세척까지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시험은 어디서 보나요? 여기서. 시험도 여기서 봐요. 아, 여기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네. 랩 세미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그 코로나가 네. 잠잠해지면 그때 상황에서 한 2월 이후부터 네.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호흡기 수리할 때 들어가는 그 도구들 연장들이죠 공구.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쭉 있는 이게 마레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이제 어떻게 뭐 수리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그런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을 저희 돈을 들여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죠. 아. 저희 돈이라면 마레스 돈으로 당연하죠. 회사 취미가 나는 거죠. 회사 돈으로. 네. 회사 돈으로. 네, 회사 돈으로. 여기 보면은 물통이 또 있어요. 또 물통이. 아 여기 분들은 입이 많이 건조할 수밖에. 마레스 많이 하시면 입이 건조해집니다. 자 여기 대님 여기도 회의실이 또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SSI 교육단체 회의실이고요. 또 SSI. 와 여기 교육을 여기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네 여기서 교육도 진행하고 무슨 상담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진행하고 있죠. 네. 저는 이 화이트보드 이거 화이트보드가 아니고 투명 보드라고 해야 되나? 클리어 보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마음에 드는데 안 비치나 비치니? 아, 이거 저희 개업할 때 여기 서명주 트레이너분이 선물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명주 트레이너님. 아 부담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휴게실이 있는데 여긴 직원 휴게실인가요? 네, 직원 휴게실. 지금 여기는 이제 여직원들이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서 혹시 뭐 옷을 갈아입거나 아, 문을 왜 열어요? 아, 네. 구경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일하고 계신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다들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놓고 아, 문도 좋아요. 유리 문. 이게 사장님이 이제 노난 감시하기 딱. 네. 영업 반대고요. 근무하는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관리팀, 무역팀. 네, 이렇게 무역팀. 대기업인 SSI. 팀이고요. 근데 지금 휴가들 가가지고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누가 봐도 사장님이시네요. 네. 누가 봐도 감시하기 딱 좋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테라스 좀 한번. 아, 참 사무실에 테라스 역시 사장실은 틀립니다. 사장님 자리입니다. 네, 지금 와 옥상에 올라왔는데, 네. 야 정말 뷰가 좋아요. 그리고 네. 와 저 지금 여기 아까부터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몰랐는데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네이버, 두산, 지금 뭐 SK 지금 대기업들이 주변에 쭉 있어요. 그 한가운데에 지금 마레스 코리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노른자 땅에 저희 건물이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땅값 비싸겠네요. 네, 땅값은 좀 비쌉니다. 네. 날씨 좋은 날은 지금 미세먼지가 껴서 그런데 날씨 좋은 날에는 저기 무슨 빌딩이죠? 롯데월드 빌딩인가요? 네. 엄청 큰 거 저것도 보여요. 아, 롯데타워? 네, 롯데타워. 아, 롯데타워도 보이고 야 여기 그럼 대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를 견주는 그런 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게 마레스의 소망입니다. 아, 네. 네. 저희가 마레스 SSI 코리아 본사 방문해가지고 본사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느냐고 우리 허준 대리님 예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성함은 아마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인이시라서. 네. 아유 저도 여기 구독하는 구독자로서 여기 네.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 네. 시간. 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다른 유튜버들이 찾아와도 이렇게 촬영이 가능한가요? 좀 힘드세요. 저희가 네, 바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네, 사실 저희가 마레스 SSI 코리아 촬영을 위해서
거의 한 7개월 정도부터 전부터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맞죠? 아 그래요? 네, 그랬잖아요. 저 네. 우리 아. 그 거제에서부터 제가 아, 그쵸, 그때부터 그쵸. 연락하고 그랬었으니까. 아, 네. 네. 자 저희가 마레스 SSI 코리아 네 여기 방문해가지고 본사 소개시켜드렸고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S까지 다 사후 관리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식 수입 업체를 이용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거를 저희는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네 다음 다음주에도 더 재미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PD 여기 풀장 여기 왜 이게 초록색인 줄 알아? 여기 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수영장 보면 원래 수영장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촬영되는 내용들을 마이크나 이런 걸로 조정할 수 있게 여기 보면 마이크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웨딩 촬영도 할 수 있고 수중 촬영도 할 수 있고 개인도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기는 원래 수중 촬영 전문 스튜디오예요.